왔다 갔다 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마이크 하나씩 받아주세요. 예. 고정 이미 즐거운 하루. 수업으로 가시죠. 네. 즐거. 바로 촬영 시작하나요? 여기는 어디지? 시작 인트로를 해주세요. 인트로요? 네, 저희가 오프닝 오픈... 진행을 해야 저희가 오늘 촬영을 할 거예요. 또 뭐, 저희가 뭐 시키려고 오프닝이 있었어요? 아, 아. 와우 친구들 빡빡이 갈 될 예정이야. 뭐? 오늘 뭐 한다고 어디... 한지 들으셨나요? 오늘 무슨 일한다고. 맞아. 자, 이제 돈 번다고. 앨범을 만들어야 되려면은 네. 돈이 필요하겠죠? 네. 돈을 직접 벌어야 돼요. 앨범 만들 돈을 벌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알바는 좀 해보셨나요? 저는 알바 많이 해봤습니다. 네, 저도 PC방 알바랑 은행 사무보조 알바랑. 사무보조 해봤어요? 네. 오늘 할 알바는 대기업 사무보조입니다. 대기업이요? 저 근데 기업에서 일한 적도 있습니다. 언니 나갈 말만 저희 해. 저희 회사 말. 아니요. 저희 그럼 오늘 돈 벌러 가나요? 맞습니다. 네. 앨범을 위한 돈을 벌러 가자. 우리 그 정도면 알바가 아니라 사장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둘이 왜 돈을 벌어? 어? 돈 안 벌 거예요, 그럼? 응. 하나, 둘, 셋!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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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깔로만해! 우와! 우리 엘베가 유튜버예요, 내가? 엘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태연아, 우리 승희 형님. 오늘의 드디어는 게임 회사입니다. 태연아, 게임? 가자. 블리자드, 라이엇, 넵슨. 혹시? 선배, 여긴 회사라고요. 안 돼! 우와! 우와. 일단 이거 1,000만 원은 제가 지었거든요. 아니요? 여러분의 오늘 1일 알바를 도와주실 선배님이 나오셨습니다. 진짜요? 사수님? 사수님과의 자충우돌 로맨스 가나요? 빠이! 자, 쌤, 빠이! 저는 옆에서 끼고 일해야 효율이 올라갑니다. 일하는 척 하면서 블라인드에서 끓이면 쓰죠. 어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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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녀 쌤빠이잖아. 아니, 사수님이라면서요. 다음 앨범 새 멤버를 구한 거예요. 들어가시죠. 네. 드디어 진짜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알바를 도와드릴 라이엇 게임즈의 카야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재밌다. 사수님 방금 뭐라고? 아, 카야라고. 카야? 저희가 영어 이름을 써요. 그래서 역시 대기업. 저 영어 이름 아이입니다. 아이요? 네. 제 실명이 아희인데 아이라고 지어주셨어요. 영어 선생님이. 아이, 아이로 알겠습니다. My name is 아이.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 잘 부탁드립니다. 낸시. 네, 낸시. 잘 부탁드립니다, 낸시. 카야님. 네.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때 지은 영어 이름이 에이미였어요. 에이미. 에이미. 안녕하세요. 아이.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예요? 도넛걸. 크리스 도넛. 안녕하세요, 도넛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넛. 라이엇 게임즈여서 이렇게 주문 받고 만났을 때 이렇게 하면 다들 이거를 해주시면 우와. 저희도 인사 이렇게 하면서 시작할게요. 와, 이거 너무 플러팅 아니야? 너무 좋은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손 크기 재볼까요, 선배? 저희가 여기가 청결하게 좀 관리하고 휴식을 해야 되는 공간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조금 도와주시면 네. 라이엇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앞치마 잘 어울리나요? 우와, 친구 알바생분들 이쪽으로 네. 와주세요. 네. 네. 각자 뭘 잘하는지 한 번씩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알맞게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저 영업 잘합니다. 잘 팔아요? 네. 카페? 전 말을 잘하셨다. 카페 주문 받으셔야 되니까. 전 PC방 알바를 1년 반 했습니다. 모든 음료를 만들 수 있어요. 아, 음료를 만들 수 있다고요? 이렇게 막으시죠? 아 진짜요? 저도 잘해요. 저도 만들 수 있죠? 저희 어머니가 카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두 분이 카페를 카페. 하시고 카페 나머지 두 분은 부속부속을 좀 정리하고 정돈하는 일. 휴, 저 베이스 연습 잘합니다. 이거밖에 못 알아요. 베이스 연습 잘하면 뮤직룸 정리하시면 딱이겠네요. 라이엇하고 대박! 특별한 드링크! 문도처럼 될 수 있는 음료라는데요? 문도가 될 수 있다고요? 문도! 가고 싶은 데로 간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오! 예. 오! 여기 경력이 얼마나 되시나요? 4년입니다. 말 잘 듣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일단 저희가 잘 나가는 메뉴가 딸기 라떼랑 문도 드링크. 문도 드링크! 문도 드링크! 일단 먼저 배워보시고 한번 받으시면 네, 좋습니다. 네. 오, 딸기청. 네, 저희 딸기청을 다 만들어서 수제인가요? 자, 이름만 봐도 맛있어. 와. 문도 드링크는 저희 운동을 더 많이 좋아하시고 그래서 프로틴 음료인가요? 와, 역시 대기업은 달라. 얼음을 130단. 얼음을 130. 아. 오. 그리고
이거 투스톱이에요. 투스톱. 네. 낭낭하게 주시네요. 네네. 우와. 저희의 첫 작품입니다. 다음은 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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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든다. 프로틴 음료를 끝까지 채워주시면 돼요. 프로틴 음료에 코코넛 밀크? 와, 이건 완벽하게. 너무 너무 잘하네. 저희의 작품들이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라이엇이 다니면은 이것이 공짜인가요? 네, 저희는. 어떻게 해야 입사를 할 수 있나요? 열심히. 딸기가 이만큼씩 씹혀. 온도가 될 것 같아. 온도가 될 것 같아? 거기 일하고 있는 거 맞죠? 일하고 있는 거 아, 그럼요. 미리 맛을 보고 더 맛있는 음료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신속을. 네, 알겠습니다. 바리스타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일하러 가볼까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목표를 한번 여쭤보죠. 혹시 음료 드실 생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드시고 싶은 음료가 있으신지 저희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직접 배달 서비스. 그래서 그 저희가 딸기라떼 진짜 잘하는데 혹시 딸기라떼 딸기라떼가 진짜 좋은데 딸기라떼 다섯 잔이요. 혹시 문도 드링크는 드실 생각이? 저희는 문도 드링크 합니다. 그러면은 문도 드링크 한 잔. 아, 한 잔. 레몬세자. 홀드브루. 딸기라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도 드링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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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좀 잘하는데? 우리 굉장한데? 그 레시피 좀 듣고 싶어. 저 주문할게요. 저 네? 주문할게요. 혹시 라이엇 다니시나요? 제가 처음 보는 얼굴인데 혹시 신분증 보여주실 수 있어요? 사원증. 따뜻한 카라멜 마끼아또 아이스 얼음 동동 띄워서 주세요. 손님. 네. 라이엇 직원 맞으신가요? 네, 라이엇 직원 맞아요. 얼굴이 익숙한데. 윙상.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니. 너무 자기적이잖아요. 자,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네. 이거 너무 깨끗해서 제가 당장 마셔도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 조금 이제 치워 정리를 아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와. 헐, 하백의 신부네? 하백의 신부? 이거 진짜 재밌어. 이야. 저 이거 갖고 가고 싶어요. 저 소설을 많이 읽으래요. 여기는 지금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독서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소설을 많이 읽으래요. 아, 진짜요? 왜냐면 감정이 없다고. 로봇이라고. 회동 감결에서. 안 돼. 이래야 돼. 죄송한데 이거는 제 옛날 포항에 그 편의점 할 때 있잖아요. 밤에 취객분들이 이렇게 해놓고 가셨거든요. 아니 잠깐만. 밥도 드세요 여기서. 아 여기가 저희 휴식 공간이요. 아. 천룡 팔고 이거 재밌어요. 김룡 월드라고 해가지고. 웅장해져요. 아 이게 김룡 선생님이 세계관에서 나온 거구나 이러면서. 죄송해요. 잠깐 잠깐 홀렸어. 전 도넛이 또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녀오겠습니다. 거의 그냥 그 감독관인데. 감시반이 있는데? 나만 안 보여요? 드래곤볼. 드래곤볼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꽂고 싶은데 얘를. 주변에 있지 않을까? 이게 주변에 없는데요? 그럼 대충 약간 꽂아버리는. 안 돼요. 대충 꽂으면 그건 사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일하러 오는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거 시급이 얼마예요? 도넛님, 도넛님. 최저 시급이. 오늘 시급 얼마예요? 시급이요? 도넛입니다. 일단 일을 하셔야 지금 아직 책 두 번밖에 안 꽂으셨잖아요. 찾았습니다. 이상한 데다 놓으면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도서관에서. 다들 조용히 해주세요, 도서관에서. 알바생 평가가 좀 어떻습니까? 사실 어디선지 다들 저렇게 잘 앉아 계시는데. 아, 라떼는. 오늘 시급 나갈 수 있나요? 음료 한 잔 정도는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원래 여기 이제 음료가 무료라고 들었는데 특별하게 비용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오늘은 비용을 내셔야 됩니다. 저희의 질문을 받아주셔야 돼요. 혹시 연봉이... 그렇게 너 거꾸로 질문하면 어떡해? 하지만 궁금했는 걸 먼저 혹시 알려줘. 저희 첫 정상금 5,800원. 저 접수록한 남자가 저희를 계약이죠. 아쉽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혹시 롤스킨 같은 것도 공짜로 받나요? 슈퍼계정. 아니요, 슈퍼계정 아니고 저희 매년 나오는 아이템.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게 뭐 스킨 하나 살 정도
접시는 플레이어분들이 직접 사는 그거를 경험을 또 해봐야 소정의 이제 얼마나 아이템이 있고 저희도 직접 구매를 해보는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 저희도 다 충전해가지고 하고. 그러면 문의할 때 답변하는 것도 AI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일이에요? 근데 엄청 많이 질문 오잖아요. 막 뭐 모르가나 쟤는 왜 배 나가냐 이런 거. 근데 진짜 정성스럽게 왔었어 옛날에. 언니 해봤구나. 그러니까 너 그 이즈리얼이야? 자 여러분들 제가 좋은 타이밍에 온 것 같은데 이제 다음 알바로 또 이동을 해야 되겠다. 아쉽다. 지금 한 개 없어요. 이렇게 못 만들었는데. 지금 다른 질문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궁금한데.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뷰가 좋네요. 진짜 대기업 그 네, 밑에서 알바도 다 끝냈고 정리하는 것도 했으니까 이번에는 회의에 직접 참여를 하셔가지고 회의록도 작성하시고 또 이제 MZ한 분들이니까 의견도 내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와주세요. 저희 네 명 다 서기인 거죠? 네. 서기 1500년 기립! 네? 아닌가요? 가볼까? 도넛? Yeah, I'm donut. 아이, 준비됐어? 예! Yeah. 오늘 회의도 아이 쉽지 않겠구만. Go! Let's go! 에어팟을 껴야 능률이 올라갑니다. 회의는 준비를 다들 되셨나요? 그럼요. 네! 완료됐습니다. 저는 띠미 그립팀의 카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을 레전드 팀의 아이린이라고 합니다. 에이미입니다. 낸시입니다. 도넛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기로운 마젠타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잖아. 아, 서기로운 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본인 이름 기억하라고. 아이. 예. 저희가 여름에 아주 큰 캠페인을 앞두고 있어요. 가장 먼저 동물 특공대 스킨이 있을 예정이고 두 번째로는 집중호화라는 신규 게임 모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루라라는 신규 챔피언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런 비밀 정보를 알아가도 되는 와우. 와우. 보시다시피 네, 왼쪽에 자야가 있고 오른쪽에 야스오 베베스가 중앙에 있습니다. 귀여워. 네, 태고 쪽에 출연으로 모든 게 시작이 됩니다. 주요 부분은 인류를 멸종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최후의 도시를 누가 지켜야 할까요? 동물 특공대가 지켜야죠. 맞습니다. 대성형. 네네, 동물 특공대가 최후의 도시를 지키게 됩니다. 가장 먼저 리더 세라핌이 있습니다. 와, 너무 예쁘다. 전설급 스킨으로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예쁘다. 근데 이게 리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야. 오, 자야. 아, 너무 예쁘다. 왜 이렇게 예뻐? 네. 자야는 이제 박쥐를 형상화한 모습. 쥐. 그 외에도 이렇게 많아요. 아, 너무 귀여워. 뭐야 저거? 용맹한 게 레오나도 있고 진직한 일라오이 그리고 네, 야쏘도 있습니다. 아니 야쏘는 스킨이 정말 야쏘 약간 기갈진데요? 여러분 이제 탐막 생존 게임이라고 아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와우. 당장 캐시 충전하고 싶네요. 진짜로. 캐시 충전. 심플하게 요약을 하자면 적을 죽이고 이제 경험치를 얻어서 무기와 스킬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PvE 게임 모드이고요. 게임을 할수록 이 게임에서 재화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재화를 통해서 로비에 나오면 이런 영구적인 파워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간을 박아야 되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와 드디어 오로라! 마지막 신규 챔피언 오로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챔피언은 솔로 라이너이고요. 레이지이고 탑 위드 챔피언입니다. 오로라 같은 경우는 다른 챔피언들과 달리 공경에 처한 영혼의 친구이자 치유자예요. 해리포터로 오로라. 치면 후플푸프. 네. 맞아. 그리고 이거는 언니가 쓰는 연기. 뭐야? 잠깐만! 저 마젠타잖아! 동물 특공대 오로라입니다. 우와! 언니, 양념 잘 쓰고 왔네. 운명인가? 이래서 왔다네. 잠깐만, 오로라, 이야히, 이름도 비슷해요. 뭔가 세 글자. 어깨에 불주사 있는 것도 저랑 닮았어. 아, 진짜요? 네.
뭐라고 해야 할지.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키 메시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동물특공대 출동 올여름 깜찍하게 세상을 보아자입니다. 깜찍깜찍하네요. 깜찍하게 포인트입니다. 챌린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좀 말랑말랑한 아이디어로 의견을 조금 주시면 댄스만 하는 게 아니라 밈적인 걸로도 왜냐면 롤 관련된 밈 재밌는 게 많으니까 요즘에 좀 유행하는 밈이 뭐가 있을까요? 그거 춤이네요. 아, 탕 이렇게 해서 동물특공대로 보면서 그렇게 막 통과로 막 미소처럼. 요즘은 어떤 노래가 조금 잘 나갈까요? 노래 밴드도 요새 핫해지고 뭐지 누구였지 그 QW 아 QW 할 때 진짜 요즘 잘 나갔다던데. 지구동무 It's the Kitty 동물특공대 Kitty 춤 같은 것도 만든다고 치면 뭐 어떤 춤들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따라하기 좀 쉬울까요? 좀 쉬거나 일단은 쉬고 동물 특공대니까 동물 막 귀 표현하는 거 동물 특유의 발걸음 약간 이런 걸 괜찮은 것 같아요. 또 WL이라는 그룹에 희망하는 친구가 챌린지 맞아요. 키스 키스 이런 친구가 있는데 왜 내가 기분이 좋지? 자네가 왜 기분이 좋아? 랜시 랜시 정신 차려라고. 저희가 진짜 사실 탑급에 있는 아티스트 분들이랑 항상 콜라보를 해왔기 때문에 와우, 되게 고민이 와우. 굉장히 많아요. 고민 중독이시네요. 맞아요. 뭐 죄송해요. 아니야, 근데 탑급이면 막 SM, JYP 막 하시지 않을까? 탑급 프로덕션? 먹고! 예! 내부적으로 살짝 논의를 해본 아티스트가 있어서 한번 일단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굉장히 잘 나가는 그룹입니다. 아래 차트 다 올라가고 있고 뭐 수록곡들도 굉장히 다 훌륭하고 마침 또 팬덤명이 바위계. 맞아요. 연이 깊죠 저희가. 연이 깊죠. 머리 위에 바위계가. 앞에서는 조금 장난이었지만 고민의 여지도 없이 사실 저희는 QWER이었다는 점을 선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점 챔피언을 한 명씩 조금 뭔가 부여해보자 부활해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제가 네. 철저하게 고증과 논리를 통해서 그래 봤어요. 하복 패션을 보니까 색을 다 빼앗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시크하고 좀 가죽 부츠 좋아하시고 이런 느낌인데 마침 자야가 이렇게 좀 가죽 재질을 많이 입고 있고 좀 무채색 위주로 코디를 하는 편이라서 초다님은 자야고 젠타님 같은 경우에는 마침 또 이제 안경을 쓰셨고 오늘 또 아이님도 안경을 쓰셨는데요. 맞습니다. 보면 항상 에너지틱한 느낌이 가장 강하신 분이신 것 같아서 또 신규 챔피언으로서 조금 저희가 가장 이목을 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유로 젠타님을 했고요. 희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고양이시기 때문에 유미로 그냥 밤으로 이유가 고양이 제이유는 고양이니까 네, 고양이에요. 그리고 시연님 같은 경우는 메인 보컬도 맡고 계시는데 마침 또 세라핀의 전체 스킬 구성이 멜로디나 음악과도 관계가 있고 이 세계관 중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세라핀이기 때문에 그거를 또 이렇게 시연님께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라핀 궁 쓴 건가요? 궁 쓴 것 같은데? 응공에 당했다. 카소스 아니었네. 카소스가 왔다. 빈피디님과 저희가 노래를 또 사실 데모송을 만들어놨습니다. 당신 뭐야? 당신 뭐야? 당신 뭐야? 돈 벌어야죠. 진짜 요즘 왜 일 잘하지? 일을 너무 잘하세요 진짜. 일단 데모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와, 이런 노래 제 취향 저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멋있게 예쁘게 노래도 만들어주시고 또 예쁜 티저랑 촬영해가지고 저희가 같이 이번에 한번 대박을 내보자라는 여름 정복한다! 라이엇이 지구를 정복한다! 대본 인명식을 준비 M사이즈가 혹시 누구실까나 감사합니다. 아니 이런 선물까지 준비를 해주시고 사실 저희가 바이게 네? 아 진짜요? 지금 사심 프로젝트 아니에요? 혹시 최애가 개그 스타일을 좋아해가지고 저희가 모두의 눈길이 향하는 많이 열심히 넘겨보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핑크를 좋아해서 오! 감사합니다! 오! 와! 어디 한번 펀치 한번 해드리려고 이거는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귀여워. 그러면은 저희 특공대 임명도 됐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맡겨주시와요. 들으시고 내가 이시마스. 따따따따따. 애니마스컨. 아니면 히나처럼. 애니마스컨. 내가 언제 그랬어? 아니면 초단이처럼. 애니마스컨. 아니 이거는 뚱이잖아. 맞았다. 헬리머스코! 안녕하세요. 제가 마젠탄데요. 안녕하세요. 나 그렇게 먹는 소리네. 어 근데. 어 근데. 그만해. 그만해. 아 초딩아. 초딩아. 헬리머스코! 저 보기 좋다. 보기 좋아요. 애징이 미미미. 그리고 맨날 자기 소개할 때. 아 제가 요새 말을 전해요. 여러분 제가 만 원인데 이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해요.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오늘도 귀여운 맛이. 앨범 1집 녹음을 여기서 중간중간에 써가지고 뭔가 감회가 너무 새롭습니다. 진짜 다들 감자, 바보, 펭귄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제 목소리 안 나가고 있나 봐요. 소란하게 내린 별의 빛 으뜸 사이 사이로 This time I want. 뭐 왜 저래? 볼륨 체크할 겸 한번 그냥 편하게 불러볼까요? 네. 뚜루뚜뚜뚜 따라따따따 애니머스카 뚜루뚜뚜뚜 따라따따따. 이거 가이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뚜루뚜뚜뚜 애니머파워. 애니머파워는 안 해도 되고 그냥 뚜루뚜뚜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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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따따따따 애니머스카 뚜루뚜뚜뚜뚜 따르따따따따 이러고 있어. 귀여운 목소리를 내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일단 정상님 여기까지. 장나영 같았나요? 아? 아? 아 절대 같았는데. 아 그래요? 최대한 귀엽게 냈는데. 저 같은 게 뭔데요? 장나영 어떤 삶을 산 거냐? 제 차례인가요? 좋겠다. 뭐가 좋아? 타고난 애니머스카 목소리. 아니. 네. 진짜 악마의 재능이다. 뚜루뚜뚜뚜 애니마파 뚜루뚜뚜뚜 애니마스카 뚜루뚜뚜뚜 애니마파 따라따따따 애니마스카. 성우 본인이 그 번안으로 노래되는 느낌이에요. 뭔 느낌인지 알죠? 애니마스카. 아니 이걸 어떻게 해요? 고양이가 됐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요. 아, 네. 하하하. 따라따따따따. 아, 좀 더 길게. 뭐야? 마음대로 지어요. 뚜루뚜뚜뚜 애니멀 파워. 따라따따따따 애니멀 스코어. 끝이 났습니다. 끝났죠? 끝. 왔습니다. 바스락 소리가 들리는 우비 소년님 왔어. 소년? 소녀 왔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이? 가보자. 바스락 되면 안 되니까 벗어야겠다. 어머. 어머. 아니 죄송해요. 오우야. 오우야. 나는 최대한 안 움직이고 불어야 되나? 벗을게. 벗으라면 벗겠어요. 뚜뚜따라 뚜뚜따라 뚜뚜따따 띠라면 뚜뚜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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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뚜따따 띠라면 뚜뚜따라 뚜뚜따라 이게 우리를 파워큐. 마법이지. 이게 우리를 파워큐. 오케이 올파트 끝. 야 이제 저희는 연습을 하러 가겠습니다. 가지우와 저희가 쫀따봐. 그녀들은 갔다. 저는 애니마 파워 하나 있어요. 따라따따따따. 아, 잘 들립니다. 애니마 파워. 애니마 파워. 네, 지금 목이 살짝 가가지고. 지구 정복이 제일 어려워요. 이런 게 제일 어렵습니다. 애니마 파워. 한번 다시. 애니마 파워. 애니마 파워. 열어볼게요. 오. 끝. 감사합니다. 넵.
지구 정복 느낌의 하드 난이도 노래입니다. 높지 않은데 밝아야 되고 밝은데 깜찍해야 되는 제일 어려웠습니다. 애니멀 파워! 아우! 애니멀 사운드 발사! 훅부터 하겠습니다. 뚜루뚜뚜뚜뚜 따라따따따따 파워! 자자 여기 주목해봐요 소라는 거기까지 자자 여기 주목해봐요 소라는 거기까지 요런 느낌에 가까워 요새는 몇 번 더 자자 여기 주목해봐요 소라는 거기까지 화가는 마음들을 넘기는 오케이 지금 다 뚝뚝뚝 끊어져 지금 그러고 봐 화가 아니고 화가 네. 화가 난 마음들을 녹이는 소라는 거기까지 화가 난 마음들을 녹이는 귀여움을 한 방울 애니멀 스쿼드 발냄새가 나는데 스쿼드는 아니고 스쿼드 당신이잖아 꼴 말고 스쿼드 안 해도 된다 좀 아가 얘기해 모두 다 wanna be our squad 준비해 애니멀 우릴 부른다구 너무 느낌을 다 힘을 주려니까 점점 느려지는 것 같아. 네. 귀여움을 한 방울 모두 다 wanna be our squad 준비해 애니멀 우릴 부른다구 오케이 모니터 와 끝났어요. 매우 피곤해 보이시네. 머리도 못 깎고 옷도 벗었어. 라이어 콜라보 많이 사랑해주시고 동물특근대 많이 들어주시고 춤도 저희가 배우고 있으니 영상이 나올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